안녕하세요. 삼복궁 교회 북부 지역 이효기 권사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님,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 부장님으로부터 간증 부탁을 받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한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정말 자녀들 축복을 위해 정성 들이고 계시는 식구님들 앞에 감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73년 3월 23일 동일교회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의 고향은 안동입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작은 부잣집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성장했지만 옛날에는 뭐 조금 잘 살고 그러면 다 부모들이 가정을 두 개 가진 부모들이 많은 세대에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두 가정을 거느리고 생활하시는 중에 큰 집에 둘째 딸로 성장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 작은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 가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아, 오늘날까지 만 40년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만 50년 됐고요. 그 축복 받으러 갈 때 제가 3년 전도도 안 하고 또 공적 생활도 안 하고 오직 건강한 가정 만들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제 욕심에 1800가정 축복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조건이 미달되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꿈에 그분이 나를 전도한 건 아니지만 그때 즉 당시에 목회자님이셨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가 이대길 씨라고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꿈에 그분이 오키 씨 준비하고 기다려. 그래서 깜짝 깨니까 새벽 4시 15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친구들하고 뭐 가수원 간다든가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어머니가 허락해서 갔다 온 그 정도뿐이었지요. 그 회사 다니면서 새벽에 출근할 때 그냥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가서 기도하고 또 퇴근길에 오면서 교회 들려서 그냥 고개 숙이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갖고 준비 없이 축복대열에 참여했는데 전국의 18가정 1차 축복대에 여성이 미달된다고 해서 미달자들도 올라오라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미달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중에도 가장 그 조건이 가까운 사람은 접수를 해주시고 저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경북 교구장님이 엄일석 교구장님이 있었어요. 야, 내가 앞으로 경제대원으로 해서 앞으로 좋은 신랑감 만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빨리 집으로 내려가. 아닙니다. 지금 통일교회에서 축복 못 받으면 집에서 반대해서 사회결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저는 이번에 꼭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기다렸다가 갔는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교구장님이 그 경북
축복 후보자 약혼 되는데 부모님 계시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볼 때마다 접수해 주십시오. 계속 졸랐어요. 울면서 졸랐어요. 근데 오후 3시가 됐는데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약혼 마무리 단계 지금 몇 명 없어. 통일교회 신랑감 제일 찌끄레기들만 남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교구장님 찌끄레기도 좋습니다. 접수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조건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고 양쪽에 한 10명도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접수를 해서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접수하고 나는 제일 뒤에 가서 앉아야지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 딱 첫 발을 디딘 순간 아버님 너 나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 섰습니다. 학교 어디 나왔어?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귀를 이렇게 머리 올려주면 이 사람 좋은 사람 손들어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애기 아빠가 손을 들어줬는가 봐요. 그래서 약혼식에 하는데 다단이방으로 올라가서 물어보니까 아버님 저는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을 리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남편은 10년 됐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눕시다 하니까 저는 37 가정에도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받고 지금 왔는데 지금 3일째가 됐는데도 한 번 아버님이 약혼해 주셨는데 여자 측으로 빠꾸를 맞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고향에서 온 세 명이 왔는데 다 내려가고 애기 아빠가 뒤에 앉아서 아버님께서 너는 색시가 없어. 색시감이 없어. 그 말씀 들으면 내려가지 절대로 나는 안 내려간다. 그리고 뒤에 앉았는데 저랑 이렇게 만나주셔서 아버님이 이렇게 매칭해 주셨으니까 인사하고 내려갑시다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딱 얼굴을 쳐다보는데 전남 장성군 북일면 성산 동네에서 이장을 보고 있는 노총각이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에 주근깨도 많고 키도 작고 손도 너무 뭐 거칠고 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축복받으러 올라갈 때 담임 목사님 하셨던 분이 무조건 아버님께서 처음 맺은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 맺은 분도 해라. 그런데도 그 순간 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 아 저분과 함께 평생을 산다면 괜찮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약혼을 하면 시험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 마음이 시험이면 이 마음을 순간적으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금방 없어졌어요. 그때 그 좋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섯달 스무여덟 날 축복을 받고 그 전에 저는 반대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는 반대는 안 하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약혼했으니까 인사하러 가잖아. 저는 부모가 반대해서 몰래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집을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 갔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안동시내에서 산림조합장을 하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40몇 살이면서 나이 차이도 별로 없는데 전라도 총각이 둘째 딸하고 약혼자라고 가니까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면은 내가 그냥 따라갈 테니까 축복기도 대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모님한테 끝까지 설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동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언제 반대하니까 금식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7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조그만 다락방에 온통 뱀인 거예요. 그래서 손을 두 주먹을 뿔 끈지고 오른발로 탁 차니까 뱀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무엇일까?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여동생을 깨워서 통일교회 가서 전라도 사람 데려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려와 가지고 애기 아빠한테 나는 딸을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 딸을 데리고 가서 평생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냐 물어본 자신 있다. 저도 역시 이 사람과 만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잘 살 수 있냐,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왜 하필이면 전라도 사람이고 다음에 엄마를 설득시켜서 허락하는 통일교회 축복가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딸을 고집을 못 이기니까 금식하니까 다 죽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철학관을 가셨대요. 가서 보니까 너무 두 사람이 사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 같다. 이거 믿어도 되는가 싶어서 아버지가 또 한 곳을 또 갔대요. 그래도 거기도 가니까 역시 누가 이런 인연을 맺어주셨냐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나 마음에는 안 드는데 혈학관이 말하니까 허락이 아니고 반허락이다. 그러면서 반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됐는데요. 그래 축복받고 3달 28일 날 애기 아빠 고향을 가는데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서 평생토록 신앙하면서 하늘 부모님 모시고 참부모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계속 즐거워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아빠 뒤를 따라가면서 야 이호키 너 미쳤니? 너무 웃음이 나니까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나니까 제 자신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말씀을 듣고 임지를 나갔습니다. 첫 임지가 전남 순천이었어요. 그래서 강주에서 3개월 동안 전체 전남권 전체 대원들과 함께 합숙을 하다가 구국세계가 세계대회가 끝나고 전남 순천에 가서 한 3개월 있다가 마지막 그 원래 교회가 안 지어져서 새 삼위기대가 있었잖아요. 9명이. 그래서 저희 삼위기대가 여수 감문동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수 감문동 교회에서 임지를 개근했습니다. 그래서 임지 나가서 제가 언제 원리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전도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임지 생활을 통해서 전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리고 그 강주 교구에서 삼위기대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해 본 기억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삼위기대는 1차 기동대, 2차 기동대 뛰었던 분들이라서 너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막내였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참부모님,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희 손가락은 다리만큼 커지고 뼈는 바늘만큼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김봉철 교구장님 사택으로 찾아가서 교구장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기도는 뭐 구구절절하게 길게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아. 하나님, 참부모님 언제나 뜻 앞에 비치지 않는 생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줄곧 그런 기도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임지 마치고 시갓집에 들어갔더니 너무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머슴을 둘이 두고 소 키우는 일꾼 두고 우리 보살펴주는 또 집안 아줌매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거는 가서 쌀떡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지르 항아리 반에 혼합곡 반 항아리 그리고 고작 운목에 고구마 두구리 하나 그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은 보리밥 아침 저녁은 보리밥 점심은 고구마 먹고 그렇게 생활을 출발했어도 부모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신앙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임지 끝나고 들어가서 첫애기를 낳고 1978년 10월 달에 홈처치 가정교회를 하라고 해서 아버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전도활동을 나가야 되는데 시골에서 그리고 젊은 세대기 돌아다니고 갈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읍내에서 화장품 하던 아줌마가 서울로 이사를 가겠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외적으로는 경제활동, 내적으로는 전도활동, 홈처치활동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명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애기들하고 살면서 하나님, 참부모님 그래서 우리 애기 아빠가 논도 없고 밭도 없고 문중 시향답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농사 짓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빚이 저으로 그 나무 농사를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소득이 있으니까 논을 빌리시오, 밭을 빌리시오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평생에 이렇게 많은 곡식을 농사 지어본 일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따라서 농사를 지어봐도 비료값도 외상, 또 먹는 식량도 면사무소에서 혼합곡 외상. 그러니까 도레미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부모님, 내가 지금 아버지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애기 아빠 기만한 자리라도 월급쟁이 직장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참부모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화장품 장사 읍내에서 하다가 군내로 제가 애기 아빠하고 시어머니가 농사 짓고 농한기에 계시라고 저 혼자 방을 얻어가지고 장성 군내로 화장품 장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낫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 군내로 이사를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화장품 쓴 아가씨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교회를 열심히, 삼자매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니 같이 가족이 야 공집사 너무 착한데 너무 어려우니까 마음이 짠하다. 야 너 학교 소사 좀 넣어줘라. 그래서 그 아가씨가 애기 아빠를 학교 소사로 넣어줬어요. 임시로. 그런데 그때 월급이 5만 4천 원 받았어요. 1979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돈이 없어서 헌금 생활을 못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11조 생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7년 동안 학교 관사에서 공집사는 공집사라 가지고 집이 공짜로 생겨가지고 교장 선생님 사택에 가서 7년 동안 살았어요. 돈 안 내고 전기세만 내고. 그래서 살다가 그 학교 근무하시던 소무과 직원이 광주로 갔는데 공주사 정식됐어요. 그래서 아니 정식을 어떻게 하면 정식이 되는 건 몰라서 못했지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순천교육청 관리과장인데 정식으로 자리가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때 시아버지 문중빚을 나락 33짜리 개를 타서 갚고 있는 중에 갈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갔더니 그런 자리는 다랑치 논을 팔아서라도 돈을 쓰고라도 가야 되니까 학교로 봐서는 놓치고 싶지 않지만 가서 그래갖고는 저 전남 순천으로 직장 생활을 갔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교장 선생님 나는 초등학교 나와서 교장을 하고 있는데 자네는 못 갚네. 정식 직원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뭐 공부가 하고 싶어도 안 보내줘가지고 한문 공부를 동양글을 배워가지고 3년 동안 배워서 한문을 너무 잘 써요. 그래서 축복받고 가서 쌀도 한 항아리도 안 되는 키가 요만한 한 항아리 절반 정도밖에 없는데 요소 비료 포대에 원리 말씀 목사님 말씀 받아 적은 노트는 요소 비료 포대에 하나 차 있었어요. 안 쳐다보고 말씀 안 들어요. 계속 놓치면 놓친 대로 말씀을 받아 적은 노트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물로 갖고 다니다가 그 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 살다가 수해 만나갖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지생활 임지 첫 임진 순천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장품 장사하다가 할인 코너가 많이 생겨서 수입이 안 돼가지고 있는데 누가 우유 장사를 하라 그래서 우유 장사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우유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교회,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교회 안 갔어요. 뭔가 아저씨, 우리 애기 아빠하고 조금 언짢은 일에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제 생각이었어요. 그때도 안 갔으면 제가 기록을 갖고 있을 건데. 그래, 한 번 안 가고, 친척, 시가나 친척집 결혼 외에는 주의를 빼먹은 정성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버님이, 애기들, 이제 우리 아들이 축복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축복을 받아야 하니까 머리 길 때 사진 찍어 놓고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제가 축복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축복은 받되 이렇게 가난한 집에 누가 딸 주겠어요? 엄마가 귀한 딸 며느리 먹여 살릴 능력도 없고 아들이 대학교 졸업도 안 타고 직장도 없는데 누가 딸 주겠냐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직장 가지면 축복 받을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아들을 못 이고 그냥 사진도 못 찍고 군대 갔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브라질 이상가정 교육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아빠가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160가정 할 때 어렵게 집을 하나 장만했었는데 전세 내놓고 나와가지고 지금 그 집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안 된다 그랬더니 당신이 만약에 브라질 교육을 안 가면 평생이 아닌 영원히 후회한다. 그러니까 가야 한다. 그래서 남편 그 뜻을 못 이겨서 빚을 내가지고 브라질 교육을 혼자 갔어요. 그래가지고 받고 있는데 뭐 남편들도 8일 동안 들어오면 된다, 사진도 찍어준다 그랬어요.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왔어요. 그래갖고 왔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가 그때 영지님이 성화하셨을 때 철없이 그냥 아버지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하고 살면서 너무나 아버지 심정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그 죄책감에 너무 죄송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울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통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녀 머리를 세대를 이렇게 팍팍팍 세대 때려주시면서 자녀들 잘 키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간 브라질 교육이기 때문에 가면서 40일 조식 금식 시작하고 갔는데 그동안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가서 보니까 식구님들이 너무 다 촛불을 켜놓고 정성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 너는 참가정을 위해서 정성을 많이 들이는구나. 너는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많이 드는구나. 알아보시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 제가 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성을 드려야겠구나 하고 정성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공간에 가서 40일 조식 금식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는데 내가 뭔가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례에 계시는 육천 가정인데요. 이지연 씨랑 같이 1200배 경배를 3일 동안 3600배를 드리고 우리가 정성을 드리고 가자. 둘이 은원을 해가지고 둘이 시작했어요. 그래 가서 부모님 공간에서 예쁜 돌 12개를 주워가지고 100배하고 옮기고 100배하고 실수할까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한 3시간 조금 못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하고 나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3일 동안 정성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떡하나 하도 또 새벽에 부모님 공간에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일본 식구님이 몸이 불편하시면 거수 경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보 아버님 이렇게 해서라도 조건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1200배, 3600배 경배를 드리고 이제 이상가정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기도가 참부모님 오늘 이 순간까지 공개종 이웃기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축복 2세 공경준 공경한 공민영 3남매를 축복 2세 가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흥지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절대 선영 조상님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그 군대 가기 전에 엄마, 아들이 군대 갔다 첫 휴가 오면 엄마가 맨발로 뛰어나서 반기고 두 번째 휴가 오면 보선 신고 반기고 세 번째 휴가 오면은 맨발 보선 신고 양 신발 신고 반긴다니 엄마는 어디야? 나는 세 번 다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반길 거야 그랬더니 그랬는데 첫 휴가 오기 3일 전에 제가 브라질 교육을 갔어요. 그래서 편지를 두 장 울면서 써놓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가지만 먼 훗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잘하셨다고 박수 칠 거다.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가라고 해서 내가 가니 동생하고 잘 있다가 기대하기 바란다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그래서 해군을 가서 인사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임지 교육 끝나고 또 휴가를 왔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가를 왔는데요. 그 정성을 들이면서 느낌이 축복은 결혼이 아니야. 글자 그대로 축복이야. 그런 마음의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휴가를 왔길래 경준아 축복은 결혼이 아니야. 글자 그대로 축복이야. 하나님 참부모님께서 공개종 이웃기 가정에 너를 통해서 큰 축복을 내리려고 하는데 네가 안 받으면 너도 지장이 있지만 동생들한테도 영향이 미치니 축복을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요? 그럼 사진 찍으러 갑시다. 그래서 사진 찍고 건강심단하고 서로 내놓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바로 약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혼이 돼가지고 휴가 와서 있는 기간에 약혼이 돼서 그 나이가 이제 20세니까 부끄러움도 많고 그래도 남자 측에서 먼저 결정해야 되니까 전화를 해라 신부 측에 했는데 전화를 들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전화 우리 며느리 되는 사람이 전화 와서 참부모님께서 약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 군대 갔는데 축복식이 돌아오는데 아 부대장이 통일교에서 결혼한다고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이 부대장 허락도 없이 결혼식 하면 이거 안 된다. 취소하라. 그래서 협회장님이 통일교 합동교리사랑 보내고 전남 교구장님이 보내고 또 담임 목사님이 보내고 저희들은 마지막에는 또 축복 초청장을 만들어갖고 보냈어요. 결혼하는 초청장. 그래도 안 되나. 그래도 부모들 오라 그런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부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서울 기무부대까지 보고가 돼서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할 거냐. 안 보내. 그래서 애기 아빠가 나는 육군을 나왔는데 육군법은 결혼하면 일주일 휴가를 주는 걸 알고 있는데 해군권 모르지만 안 보내주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들 보고 아마 돌아오면서 진해 부대에 해군 부대에 참부모님을 자랑한 사람이 아마 없는갑다. 너를 통해서 자랑하려고 하시니까 절대 소대장 뭐 부대장 말 듣지 말고 네 뜻을 굽히지 말고 절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딸하고 애기 아빠하고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다 했으니까 영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명이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참부모님 부대장이 우리 아들을 안 보내주면 마음이 괴로워서 못 견디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안 보내준다고 했는데 내일이 축복받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부대장이 경준이 우유배달을 하고 3학년짜리 밥을 챙기주러 들어왔는데 전화가 와서 받으니 경준이 어머니십니까? 그래 그런다 그랬더니 제가 기무부대 몰래 저 혼자 힘으로 경준이를 축복받으러 보낼 테니까 귀대를 무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걱정 말라고. 그래서 색시 얼굴도 안 보고 축복 장소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세 국장님이 경준이 마지막 아주 축복 못 나온다 그래서 옷도 안 마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우리 딸이 고등학교 적금 타나는 거 가지고 옷을 사입고 혁띠가 없어갖고 고등학교 다니던 호직계수로 떨어진 것을 이어서 찝어가지고 가고
넥타이도 없어갖고 사돈한테 전화해서 넥타이 하나 사주시라 그래갖고 축복 장소로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순천에서 버스 동원해서 올라갔는데 아들이 색시를 만났는지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가서 내가 1층에 이 새들인 자리 내려가려니까 못 내려가 손을 이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색시 얼굴도 모르고 축복받으러 왔는데 현장에 있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나를 좀 그거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손을 잡고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앞에서 두 번째 앉은 거예요. 어머니 신부가 너무 예뻐요. 그래, 아 됐구나. 그래서 축복을 받고 열심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 둘째 아들은 신앙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렵게 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서 아기들 수련 있을 때 어려워도 빠짐없이 보냈다는 거 그것뿐이에요. 애들 고등학교부터는 공부를 못하잖아요. 좀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도 없었는데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우거지상으로 사진을 찍고 그래갖고 그때 2000년도에 약혼식 할 때 아버님이 미국에서 그 약혼 서류가 전부 미국으로 가서 약혼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로 뭐 고바야시 미끼 이런 거 받아갖고 순천교에서 받은 거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약혼 때 나오고 축복 때 못 나오니까 얼굴도 못 보고 축복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는데 일본 37가정 그 우리 통일교회가 일본에 들어가서 와세대 대학교에서 전도를 누가 나가셨는데 그때 전도되셨던 분이에요. 이제 쿠웨이트 국가 메시아 하시고 지금은 일본 안사도는 오랫동안 여성연합 이사로 열심히 근무하시면서 중동 지역에 가서 열심히 메시아 활동하고 계시는 가정에 정말 귀한 집에 인연이 됐어요. 우리 큰 며느리 가정도 저희 가정에 비해서는 너무나 훌륭한 가정에 받았어요. 작은 아버지가 장영달 국회의원 집, 그 집안이 있고 아버지랑 같이 두 형제가 나왔는데 통일교 다닌다고 우리 며느리 아버지는 떨어지고 작은 아버지는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오손인가 하셨어요. 그런 집안에 사돈이 맺어졌고요. 그리고 딸은 일한 가정 사돈 안사돈님이 경상북도 경주 출신이고 박하사돈님이 일본 분인데 한국에 와서 통일사람에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위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일본에서 대학교를 아버지 나라에 가서 대학교를 하고 있을 때 우리 딸이 대학교 갈 때 순천대학교도 장학생, 선문대학교도 장학생. 그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딸이 꿈을 꿨는데 아버님이 우리 딸 다니는 학교에 와서 간부들만 모여라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간부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님 오셔서 나도 가야 돼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아버님이 머리카락을 세 개를 뽑아주시면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씀 하나 받은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선문대학교 신학과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우리 가지 마라 해도 기어코 간다 그래서 선문대학교 4년 동안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엄마 여자는 축복받으면은 봉사활동 못하니까 STF를 뛰어야 된다. 한국에서 또 6개월 뛰고 유럽 쪽으로 가서 1년 뛰었어요. 차에서 잠자고 아주 열정적이라서 우리 딸이 안 나가면 그날 목표를 못할 정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몸 관리를 못해갖고 갑상선 항진증으로 아파갖고 귀국을 한 거예요. 용평 리조트에 부모들 오라고 갔더니 우리 딸이 아닌 거예요. 눈이 개구리 눈처럼 밖으로 튀어나오고 몸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입이 딱 벌어져서 이 정도 되면 미리 보내줘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 생각도 하기 전에 딸이 엄마 너무 감사해야 돼. 내가 하나님 일을 젊었을 때 하다가 병을 빨리 발견해서 나는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불평하면 안 돼. 만약에
엄마가 내 몸 아픈 데 대해서 뭐 단장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했던 거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절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진짜로 한마디도 불평 못하고 그대로 데려나와서 한 3, 4년 동안 갑산성 나서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카드를 LG카드, 외환카드 다 해서 이리 맞고 이리 맞고 하면서 좋다는 약 알로에 3액이면서 한약 3액이면서 청평 수련을 40일 수련을 5번 다녔어요. 그래서 청평 수련 5번째 전체로는 이제 신학 가기 전에 받아서 전체 9번 40 수련을 받아 우리 딸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마지막 수련을 받았을 때 약혼이 됐어요. 그래서 약혼 되기 전에 우리 애기 아빠가 내가 엄마랑 상의 안 하고 오늘 큰 일을 결정했는데 그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민영이 축복 서류 통과했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축복 받치려고 서류 내고 돈까지 다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협회에서 민영이 축복시키라고 서류 통과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시킨 거야. 아니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누가 아픈 며느리가 좋아하겠어. 며느리를 좋아. 나도 아니야. 다 나아가지고 나중에 축복받게 하지 그랬어요. 아니야. 아픈 사람도 받아야 돼. 하나님 일을 하다 아팠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애기 아빠가 그런 말에 뭐 못 굽히고 그냥 축복으로 통과해서 사돈 나 때 우리 딸이 아프다는 말도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약혼이 돼가지고 안수를 받아갖고 여기에 시커멓게 멍들어가지고 축복 장소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사위는 일본에서 대학교 하면서 아르바이트 했기 때문에 약혼 해도 못 나오고 미국에서 축복식이 있을 때 니트렌실 예술회관에서 2004년 12월 26일 저녁 밤 1시 20분에 축복 장소에 나갔거든요. 그때 11시 반에 일본에서 도착한 거예요. 사위가. 그래서 축복 받고 나와보니까 우리 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련받다 나왔기 때문에 수련받으러 들어가고 우리 사위가 이제 방학 돼서 같이 수련받고 있는데 대모님 면담을 갔는데 축복 깨러 왔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대상이 아파서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정성 드리면서 우리 딸이 남편과 함께 40배 경배를 드리고 남편 몰래 50배 경배를 따로 드리면서 야만의 고지상 조상님들 얼마나 예쁘고 건강한 며느리, 손자 며느리 보고 싶으셨을 텐데 하필이면 아픈 나이여서 얼마나 서운하셨냐고. 그러나 나는 잘할 수 있어요. 축복 깨지지 않도록 조상님들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위한테 우리 딸이 우리 축복은 부모와 조상과 부모와 우리와 후대가 연결돼서 아버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2년 동안 노력해도 내가 갑상성이 안 났으면 그때 내가 포기할 테니까 절대 축복 포기한다는 마음 먹으면 안 된다고 아주 신랑을 딱 마음을 잡고 그래서 같이 정성들이 시작해서 우리 딸이 다 갑상성이 나은 거예요. 아산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정상 수치 약도 안 먹었대고 완전 건강했어. 그래서 지금 아들 둘 딸 하나 3남매를 낳고 너무 예쁘고 총명한 외손자 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딸 둘 아들 하나 우리 둘째 아들은 삼형제 아들 삼형제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축복의 자리가 신앙을 키워주고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축복받을 때 두 사람 다 신앙이 좋으면 금상첨화지만 축복 신앙이 없어도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이 세들은 핏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도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오다 보니 이 축복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이 세들은 양가의 부모님들이 정성들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잣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늘 앞에 맡기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애기빠는 다리가 하나 절름발이도 좋고 얼굴이 곰보여도 좋고 아버님이 축복해 주신 분은 한 사람은 누구든지 오케이 해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흑인도 해 주신다면 우리 딸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어떤 자녀들이 우리 가문에 인연이 돼서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께서 축복해 주신 전통의 통일가의 문화를 지키면서 번성시킬 수 있는 자가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채워주세요. 저도 신앙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아버님 말씀에 그냥 100%는 못해도 감사합니다. 매사가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감사합니다. 식구들이 목사님 뜻만 따른다고 꼬봉이라고 장로 자리 내놓으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밖에 없어요. 정성 저 특별하게 드린 거 없어요. 모두가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걸러주시고 정말 우리 앞으로 축복 2세, 3세들이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축복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성 들이면서 아버님 말씀 따라가면 축복이 옵니다. 저는 먹을 양식이 없었던 그런 때에 축복을 받은 그것이 축복이 오늘날 우리 큰아들이 아들 자랑하면 안 되지만 LG전자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우리 며느리는 미국어, 일본어, 한국어 잘해서 순천에서 엄청나게 훌륭한 유치원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우리 일본 사이는 정군당 제학에 있어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집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그때 축복 160가정 하면서 집을 전세 내놓고 못 들어가서 팔았거든요. 그랬는데 어머님께서 기원절 때 열심히 전도하면 부자가 된다는 그 말씀 듣고 기원절부터 지금까지 1년에 12가정 이상 축복시키겠다고 새해 신년도에 기도했는 기도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한 50가정 정도 축복시켰어요. 그랬더니 정말 부자 됐어요. 저 우리 시고모님이 저는 청평 210대 8줄기 할 때 카드로 가서 아버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카드로 빚내서 조상 회원식하고 또 몇 개월 해서 갚고 그래서 8줄기 조상 축복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그 조상님들한테 명령했어요. 조상님들 축복 2세 가정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영계의 당신들의 조상들의 자리가 확보되지 않겠냐고. 나는 조상은 아무도 모르니까 할머니, 박수남 할머니, 시아버지, 공공은 시아버지 축복 2세가 가는 곳곳마다 지켜주시고 분별시켜주시라고. 절대 사회에 우리 접하지 않고 축복의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조상님들을 명령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 그런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상님이 역사했는지 우리 시고모가 30년 동안 갖고 있던 부천시 여월동에 있는 빌라 13평짜리 빌라를 주셨어요. 집을 한 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3천만 원을 드렸어요. 3천만 원이 30년 전에 분양받았을 때 받은 금액이 돼요. 그래서 그걸 주고 인수를 했는데 우리 친정 동생들이 와서 보고 집이 너무 허술하니까 누님 따뜻하게 살아야 되니까 수리를 하시오 그래서 지금 수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남동생이 또 꼭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줘가고 이제 정말 예쁜 기도실 방이 생기고요. 우리 애기 아빠랑 함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도 생겼어요. 정말 부자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제 이 간증을 하는데 와야 되나 비중을 해야 되나 또 심정 종종 메시아 심정 캠프를 가야 되나 많이 망설이다가
갔다가 왔습니다. 언제나 교회에서, 협회에서, 교회에서 명령 떨어지면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그 조건 하나뿐인데 천배만배로 갚아주셔서 이제 노후가 걱정 없는 생활로 언제나 뜻을 중심 삼고 신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부자에 비하면 뭐 보잘 것 없는지만 가난은 행복은 큰 부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부모님 말씀대로 살면 진짜 행복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0.1%도 그 불신하는 마음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매사에 감사해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축복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께서 뭐 간증이 아니라 뜻 따라 철없이 뜻 따라 나오면서 감사했던 내용을 여러분 앞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